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랴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트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트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언급한 후 그 유다지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갈렙의 정복활동이 설명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13절부터 14절은 갈렙의 헤브론 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부로 줍니다. 이 헤브론의 본래 이름은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 길랏 아르바입니다. 아르바는 그 지역 안악의 아버지, 다시 말해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입니다. 그만큼 정복하기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후손이었던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지만 저절로 취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85세가 된 노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렙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갑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정복 전쟁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을 여호수아를 도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남은 전쟁을 후대에게 맡기고 평안한 여생을 보내도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선수 헤브론 안악 자손을 내어쫓고 길랏세벨을 정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 갈렙은 길랏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이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용사를 발굴합니다. 이처럼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또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먹습니다. 이후 이 운니엘은 사사시대를 여는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그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을 뿐 아니라 그 사명을 다음 세대가 감당하도록 도전합니다. 이에 18절부터 19절은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를 하며 남편을 통해 밭을 요구하자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때 갈렙이 딸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묻습니다. 이에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복을 달라고 말하며 네겝 땅에 샘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에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줍니다. 이것은 악사의 요구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온니엘을 정복한 길랏세벨은 남부 네겝 지역이다 보니 물이 귀합니다. 그러기에 악사는 샘물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악사에게 줍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따라 마음껏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쟁취했던 갈렙과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한 남편을 따라 떠나며 복을 구하는 악사에게 또 풍성함으로 채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리는 것은 결코 뒷짐을 지고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갈렙처럼 약속을 이루기에 전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악사처럼 우리의 필요를 믿음으로 구하는 건 역시 지혜임을 기억하며 오직 만군의 주여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갈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의 인생 전부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악사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지혜도 주시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승리를 노리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